하나 둘 셋. 아 이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3일 3시 13분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영상을 만들다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상을 만드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댓글 좀 읽죠. 보헤미안 판소리님께서 DJI에서 미니3 전용 ND 필터 3종을 판매하던데 256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무리 화창한 날에 껴도 암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저... 256? 제가 가지고 있는 ND 필터 있잖아요. 그 ND 필터 보시면은 256이면 진짜 높긴 하겠네요. 내가 천이 있는데 천을 끼니까 암흑이 되긴 하더라고요. 풀르고 얘를 끼면 잠깐만 천은 너무 높은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근데 256이면은 사실상 그렇게 암흑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어두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품 ND 필터는 세 종류죠.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세 종류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사셔도 되고 이왕이면 나의 첫 광고 프리웨어 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송원님께서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저도 미니3 구입해서 오늘 첫 비행했는데 무서워서 멀리 못 보내고 작동 방법만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카드 넣는 곳이 드론에도 있고 조종기에도 있던데 두 곳 다 삽입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드론에 삽입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찍은 거를 이렇게 고화질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휴대폰에 끼는 이 SD카드의 용도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 화면 녹화를 이따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종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은 SD카드입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죠. 요 화면 녹화 이렇게 위로 두 번 눌러서 이 화면 녹화를 눌렀을 때 요 SD카드에 저장됩니다. 이 SD카드가 없으면 화면 녹화를 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남성 고재필님께서 초보도 구입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니 시리즈가 초보자, 입문자한테 가장 적당한 가격대, 좋은 성능, 가성비라고 하죠. 그걸로 따졌을 때 가장 좋았어요. 미니2까지는. 근데 미니 3 오면서 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저렴한 자전거를 사가지고 나 잘 타네, 좋은 자전거 사야지 그러면서 살 수도 있는데 드론을 나는 꼭 날리겠어 라는 그렇게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그냥 미니로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미니3 오히려 초보자한테 필요한 게 센서 드론이거든요. 그렇지만 센서를 너무 믿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긴 해요. 왜 그러면은 센서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고 제가 센서 전기줄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센서가 몇 미터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전부 다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초보가 구입해도 됩니다. 좋은 드론이에요 정말. 환희TV님께서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추락 원인이 뭔가요? 저도 며칠 전 바다에 고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추락 제 갯벌 영상 보셨죠? 거기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해가 지니까 빛이 부족해가지고 비전 센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하강을 했을 때 그 갯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갯벌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인지를 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비전 센서가 그것도 못 보면 어떻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늦은 저녁 시간, 갯골, 그거를 모르고 하강 이렇게 좀 겹치다 보니까 비전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같은 데 날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센서가 저도 물 위에서 하강하면서 이렇게 가봤잖아요. 물론 저공 비행을 한다고 계속 하강을 누르면서 전진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강까지 간 다음에 전진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실험을 위해서 하강을 계속하면서 전진을 했지만
바닥을 인식을 했다가 못했다, 했다 못했다 그런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 말 즉은 실험 그대로 바닥을 인지를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인터벌이 그 너무 짧게 인지를 못했다 했다 인지를 못했다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인지 못하고 있다가 한 10초 정도 이렇게 됐으면 진짜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전 센서는 도움을 좀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지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카콜라님께서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구입시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가요? 보험 보장 기간 면책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사이트 보시면 있어요. 사이트 보시면은 소액의 자기부담금으로 DJI 케어 리프레시 2년 플랜, 2년 기간 동안 추락, 침수, 피해, 플라이 어웨이 사고, 이거는 기체를 잊어버리는 사고, 그러니까 내가 못 찾아갈 곳에 추락된 거, 산 오지나 아니면 바다나 강이나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내가 못 찾아가는데 그런 데에서 추락했을 때 3회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교체 서비스는 내가 뭐 팔이 하나 얘가 팔이 부러졌어요. 막 두 개가 부러져 짐벌이 날라갔어요. 그래도 여기 첫 번째 비용 81,900원만 주면은 이제 새 기체로 얘 기체 반납하고 새 기체가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팔 하나만 부러졌어. 이것만 수리하는데 6만 원이 들어요. 뭐 공임비하고 다 해서 그 6만 원이면은 이거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6만 원만 내고 요거 교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직접 해본 게 아니라 남한테 들은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서비스는 들어놓으시면 좋긴 합니다. 수리를 보내고 공임비만 들어갔다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드론을 날리는데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멀리 보내거나 용감한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막 이렇게 바다 저기 이렇게 막 케어 리프레시를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플라이 어웨이 보상, 요게 중요한 게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해서 계정과 조종기를 기체에 바인딩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DJI RC 요거 쓰시는 분은 그냥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죠. 다만 휴대폰으로 쓰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리치 앱 같이 보조로 쓸 수 있는 앱들 있잖아요. 그걸로 비행했을 때는 플라이 어웨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DJI RC 쓰시는 분은 전혀 상관없고 RC N1 쓰시는 분, 그 휴대폰 연결해갖고 쓰시는 분, 그분들은 플라이 앱을 사용하셔야지 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비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갖고 서비스 기간 동안 교체 서비스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을 때는 DJI에서 워런티 1년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년 플랜을 가입하면은 한 번도 안 받으면 한 1년을 공짜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체를 구입했는데 보험을 안 들었다 그러면 여기 첫 그 바인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어 리프레시 가입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등산하고 캠핑을 하는데 그때 영상을 하나씩 찍을 때마다 드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 때문에 그리고 요즘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찍질 못했는데 분명히 미니3 프로도 그렇고 새로 구입하는 아바타도 그렇고 저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리뷰만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얘를 실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팁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계속 다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그로꾼은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드론 들고 선풍기 들고 이런 사진을 찍을까? 이래야지 뭐 썸네일로 쓰면서 괜찮아요?